지금부터 우리 이신 260 헬리콥터 세팅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프로토콜 방식이 링키지 메뉴에서 시스템 타입으로 가면 SFHSS 이거를 누르고 여기 보면은 바인딩 버튼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조종기를 켜고 난 다음에 제가 빨간불이 깜빡깜빡거릴 때요 바인딩 버튼을 누르면 바인딩이 됩니다. 자, 바인딩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바인딩이 이제 잘 되었고요. 펑션 키를 보면은 이제 제가 모드 2를 쓰고 있는데 에어로런 이제 J1 엘리베이터 J2 스로틀 J3 러더 J4 그리고 예비라는 게 있는데 이제 예비는 이제 6G 모드, 3D 모드. 그래서 이제 요거 이 키를 지정해서 이제 올리면 이제 키가 바뀌는데요. 지금 6G 모드일 때 이제 파란불, 빨간불 이게 동시에 들어오고요. 3D 모드를 바꾸면 빨간불이 깜빡깜빡거립니다. 그러면 이제 자유스럽게 배면도 되고 또각 기동을 다할수 있고 자 이게 6G로 키면 얘가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이제 6G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거를 할수 있냐면 이제 3D 기동을 하다가 자세를 놓치거나 그러면 이제 요거 6G, 3G 기능을 통해서 이제 6G로 바꾸면 얘가 6G 모드에서 자세 모드로 이제 레스큐 기능을 좀 하는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꼭 이렇게 예비 1 해가지고 ASA 뭐 아니면 SF나 뭐 이런 걸로 네, 키를 지정해 주시면은 그리고 6G 모드 또 3D 모드 이렇게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컨디션에서 보면은 이제 노멀, 아이드롭 1, 아이드롭 2, 홀드, SE, SG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리버스는 이제 예비만 리버스로 이제 바꿔주고 다 노말입니다. 그리고 타이머는 5분 정도 세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스타트 스위치는 이제 스로틀을 하겠다. 이제 세팅을 하고 이제 여기 누르면 설정 있습니다. 설정을 누르면 이제 처음에는 얘가 이제 그냥 기본 값으로 돼 있다가 자 리버스 다시 노멀 리버스를 누르면 이제 녹색이 이제 아래로 다 내려가고 또이 온오프를 누르면 얘가 이제 그 화살표가 아래로 완전히 내려가서 이제 스로틀을 올리면 카운트가 되게 네 그런 방식으로 카운터를 하겠다. 이제 이렇게 세팅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리셋 스위치는 이제 SH. 자, 시간 타이머가 같습니다. 그러면 SH 스위치를 올리면 0으로 이렇게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피치 커브는 노멀이었을 때 이제 레이트 25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20, 0, 플러스 35, 50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홀드를 치면은 홀드는 그냥 대각선으로 그렇게 놓았고요. 전원을 뺀 다음에
전원을 뺀 다음에 이제 아이들 키를 이렇게 넣어보면 이제 값이 그대로 다 이렇게 변경 없이 그대로 셋업 했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피치입니다. 피치. 그 다음에 스로틀 커브. 스로틀 커브는 마이너스 100, 그 다음에 플러스 10, 10, 10, 10 이렇게 다 세팅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약간 언덕, 아래 언덕으로 30, 20, 15, 20, 30, 아이들 2는 40, 13, 30, 25, 30, 40. 한 10포인트 정도 올라가게 세팅을 했습니다. 자이로 감도는 이제 요 레이트 원만 세팅을 해주고요. 나머지는 다 이렇게 무시해도 됩니다. 자, AVCS 40, 아이드롭 1은 AVCS 35, 아이드롭 2는 AVCS 33 이렇게 자이로 감도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펑션에서 이제 그 6G를 쓸 거냐, 3D를 할 거냐, 이제 요거를 이제 채널 5번으로 선택을 해서 그렇게 바꾸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뭐 M2나 M1이나 뭐 이제 SK 시리즈나 다 통합 보드라 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브 트림은 이제 다 0값으로 이렇게 놓고, 그러면 세팅이 끝났습니다.